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후종인대 골화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종인대 골화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후종인대는 척추뼈 뒤쪽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후종인대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해 가운데 있는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입니다. 즉, 후종인대가 척추관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로 경추협착증과 증상이 비슷한 질환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은 척수병증의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한 경우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젓가락질이나 수저질이 점차 서툴러지고 팔다리 쪽 감각이 점차 무뎌집니다. 걸어다니는 것 역시 힘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팡이가 없으면 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힘이 약해지는 것도 후종인대 골화증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 쪽에 힘이 빠지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미 척수병증이 나타난 경우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조기 진단이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 수술은 전방 접근법을 통해 척추체 제거술을 시행한 뒤 단단해져 있는 골화 부분을 모두 적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3개 이상의 척추뼈에 병변이 발생하거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목 뒤에서 접근하는 후방 접근법을 통해 후궁 절제술 혹은 후궁 성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종인대 골화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